통째의 지평을 넓힌 사람들. 선수였던 저는 지금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년 전까지 8년차 프로축구 선수였고요. 수원삼성, 성남일화, 그리고 상주상무 선수 생활을 프로선수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스포츠 과학을 전공했던 이상기라고 합니다. 축구선수로서 성공을 하려면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도 이 기본기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요즘 시대에 더 외쳐지고 있는데요. 저는 또 스포츠 선수 출신으로서 스포츠 창업을 한 사람으로서 이제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리마인드 드리고 또 한 번의 업데이트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선수 시절에 상당히 유망주로 계속 주목을 받았었고 기대주로 주목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 부상이라는 것이 저를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기 시작했었고요. 근데 이 문제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그 연구조사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 스포츠 선수들이 100%의 그러니까 1년 이상 선수 경험을 하다 보면은 모든 선수들이 이제 부상을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어떻게 하면 진짜 없애볼 수 있을까? 선수들이 부상을 걱정하지 않고 퍼포먼스 성장에만 좀 집중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해외 선수들을 보니까요, 자신의 상태들을 늘 기억하고 그 상태를 디테일하게 고민을 했었어요.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아침마다 선수들의 상태를 종이에 기입을 하고 있었고요. 이런 내용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이제 트레이닝에 반영을 하게 되고 경기에 반영을 하게 되는 것들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고자 제가 영국 프리미어리그 그래서 스포츠 과학자 출신인 댄 해리스 코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원 FC에서 주전 선수였지만 서울 이랜드 FC 댄 해리스 코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가 연봉을 깎고 이적을 했어야 했고 그리고 주전 자리를 내놓고 갔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스포츠 과학을 제가 알게 되고 현실적으로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댄 해리스 코치님의 노하우들을 계속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그 노하우 안에는 정말 우리나라의 지도자, 우리나라 스포츠 문화에 변화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선수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고 누적 데이터를 누적할 수 있고 더 체계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엑셀 시트 형태로 선수들의 상태들을 이제 흐름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훈련을 조정하고 또는 부상을 예방하기도 하고 또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수기로 했던 것들을 디지털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만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기 시작했었고 선수들이 개인 훈련이라든지 스스로의 관리를 상당히 잘 부재하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한 명의 선수가 전문 코치를 만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과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거점에서 선수들을 전체적으로 개인 매니지먼트를 해줄 수 있는 이런 트레이닝 센터를 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수들의 부상도 예측하고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에게 좀 부족한 그 폭발력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250개 팀, 우리나라에는 국가대표 축구팀부터 스키 국가대표팀, 그리고 축구 프로팀뿐만 아니라 농구, 배구 프로팀들이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창업 초기와 지금 현재는 스포츠의 문화가 상당히 많이 변했는데요. 저희가 약간의 일조를 했다라고 좀 자부할 수 있고요. 이런 트렌디한 지도자들, 새로운 문화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발전하려고 하는 지도자분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스포츠 문화가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뭐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런 일들을 항상 그 기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기본기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해서 제가 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기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든지
구글에 검색을 하고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을 때 정말 불필요한 정보들까지 너무 많아요. 이 정보가 그냥 내가 얄팍하게 알고 얄팍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정보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보고 고민의 깊이를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될 건지 내가 좀 잘 선정을 하게 되면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더 많은 시각들을 펼쳐낼 수 있어요. 스포츠에 대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막 수집을 합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죠. 스포츠의 존재의 이유, 프로스포츠는 어떻게 탄생을 했고 우리나라는 스포츠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진짜 우리가 스포츠에 대해서 어떤 걸 더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를 더 고민 있게, 깊이 있게 한 번 더 스스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전 이걸 이제 뎁스 있게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는 5Y라고 해서 다섯 번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스포츠는 어떻게 변해야 하지? 우리나라 스포츠는 왜 지금 현재 이 현상이 있는 거지? 우리나라 스포츠는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그 발전할 수 있는 거의 키워드를 왜 우린 이게 안 되고 있지? 우리는 왜 이게 잘 되고 있지? 그래서 하다 보면 결국엔 솔루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의 흐름, 좀 빠르게 뎁스 있는 고민으로 들어갈 수 있는 훈련들을 하다 보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기본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 끝나고 한다 라는 것보다 늘 계속 새로운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을 해놓고 내가 좋은 정보를 수집했었던 사이트라든지 좋은 책이라든지 좋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계속 관계를 하면서 정보를 계속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선별하고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멘토와 정보와 비슷할 수 있겠지만 멘토에게는 우리가 얻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상당히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경험을 한 사람은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과 금전적인 것과 또 경험치, 또 어려움, 아픔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멘토들에게 정보들을 사실 많이 쓰기도 하고 정말 퀄리티 높은 솔루션들을 얻기도 하는데요. 멘토들은 우리가 첫 번째로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멘토들에게 우리가 겁을 지려내게 되죠. 시간을 과연 내주실까? 무례한 질문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멘토들에게 시간을 잘 확보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재미있었던 사례를 좀 알려드리자면 이거는 모 기업, 이제 엄청 큰 기업의 부회장님이셨어요. 근데 그 부회장님과 처음에 만나게 된 게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지나가시는 길에 저희 오피스를 이렇게 보시면서 저에게 한마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당신은 무슨 사업을 하시나요? 근데 제가 그분에 대한 백그라운드 정보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분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희는 스포츠 선수들 부상을 막고 있어요.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모든 스포츠 선수들을 부상으로부터 많이 구했고요. 이런 선수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연구개발하면서 또 서비스화 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부회장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라고 말씀 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짧은 시간이 끝났는데 제가 너무 더 궁금한 거예요. 떠나시고 나서 이제 이름을 검색해봤더니 엄청나신 분이었고요. 근데 제가 감히 그분께 커피챗을 요청할 수 있을까? 그분이 저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과감하게 메시지를 보내보자 라고 해서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메시지도 보냈어요. 근데 정말 늦은 시간에도 답변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고 조만간 또 미팅을 잡혔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와 인적 자원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멘토 또는 멘티로서 제가 배우고 싶은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었고요. 이런 멘토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찾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관련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스타트업 관련돼서 우리가 정보를 얻고 멘토를 찾을 때 방법이 있어요. 그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보시면 여기에서 선정되었던 팀들이라든지 여기에 선정되었던 사람들의 리스트를 우리가 리서치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SNS를 찾아서 또는 미팅을 잡아보면 훨씬 더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이런 분들과 계속 관계를 잘 이어나가면 더 좋은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경험들을 빠르게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은 알기만 하면 안 되겠죠? 결국엔 추진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이 추진이라는 게 실행한다라는 것이잖아요.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불편한 일이, 긴장될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실행한다는 것은 정말 큰 결심과 또는 큰 실패를 우리가 두려움으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추진, 실행한다라는 것을 이런 큰 개념으로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작은 사이클을 돌려보는 것입니다. 작은 사이클이라는 것은 처음에 큰 도전, 큰 추진을 하는 것보다 작은 추진을 먼저 해보면서 내가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고 또 성취감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실패와 성공을 계속 도전해보고 추진해보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다 보면요. 정말 학습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에 정말 거부감 없이 추진이라는 우리가 큰 개념을 두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가장 좋은 추진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추진을 했었던 것 중에 좀 어려웠었던 거는 좀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좀 자연스럽지 않나요? 네. 네, 잘 하고 있죠. 처음에 저는 20년 동안 엘트 선수 생활을 하면서 첫 발표하는 시간이 정말 두려웠었어요. 이거를 내가 해야 해 말아야 해. 진짜 도망가고 싶, 이 입구 들어가기 직전까지 너무 도망가고 싶었어요. 첫 발표였다 보니까 긴장감이 저를 스스로를 사로잡았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는 나 스스로를 학습시키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을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12시까지 일하고 다음날 10시 발표인데 나 오늘 잠 안 잘래 라고 에너지 드링크 딱 사놓고 마시면서 그 스크립트를 쭉 읽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제 목소리를 또 들어요. 그러면서 같이 따라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스크립트를 외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듣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대했던 것은 그거예요. 나의 뇌가 될 때까지 계속 학습을 시키자. 진짜 무의식으로 나올 수 있게 하자. 이건 선수 때 배웠던 건데요. 우리가 패스 훈련을 하거나 킥 훈련을 하거나 몸싸움을 할 때 절대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는 정말 빠르고요. 공도 빠르고 잔디에 물기가 있으면 더 빠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느꼈었던 게 무의식으로 경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올림픽에서나 월드컵에서 멋진 경기를 하고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선수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골을 넣었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멋진 플레이를 했어요? 물어봤는데 이 선수들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를 봤더니 기억이 잘 안 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무의식 속에서 경기의 플로우를 타고 있었던 거고 끝나고 나서 다시 영상을 돌려보면 아 맞다 그랬지 라는 것이고요. 막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의식을 꼭 적용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계속 발표하는 추진력을 계속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성공 경험이 쌓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때 조금 더 큰 경험을 하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더라도 이제 덜 떨리더라고요. 추진을 작은 것부터 계속 크게 크게 실행이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진하다 보면 당연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순간을 또 한 번에 추진을 해보세요. 또 한 번에 학습을 통해서 배워보시면 힘들다라는 개념보다 나는 이거를 하나의 프로젝트의 사이클을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정보들을 갖고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멘토들을 또 만나게 되고 또는 이런 일들을 계속 추진해보다 보면 뒤를 돌아보면요. 어느새 내가 이렇게 되어 있지? 라고 할 수 있어요. 저의 선수 때 경험부터 지금 스타트업을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갈 때까지 저는 이 세 가지의 기본기를 정말 성실하고 충실하게 갈고 닦았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스포츠 관련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어려움을 자주 겪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산업들과 좀 다르게 이 스포츠 산업은 아직 큰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 큰 성공 사례가 많으면 그 모델들을 통해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성공 사례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성공 사례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 또는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라는 것들인데요. 선수에서 그 스타트업 대표로 변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첫 번째 한 가지는 커뮤니케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선수 때는 운동장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가장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저의 의견을 빠른 시간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경기 보시면 좀 비속어들도 상당히 많이 나가게 되고 그 이유가 있거든요. 빨리 여기에서 정신 없는 상태에서 빠르게 정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들만의 또 문화기도 해요. 좋다 나쁘다 긍정 부정을 떠나서. 근데 제가 사회에 처음 나와서 이제 선수 이후에 대표를 하게 되면서 제가 커뮤니케이션은 공부 못한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커뮤니케이션을 변환하는 데에서 이제 어려운 점으로 이제 가장 빠르게 제가 인지하다 보니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고 그래서 이 발전시켜 나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비즈니스의 속도, 외부에서 우리를 설명할 때, 피칭할 때 상당히 좋은 점들이 되었고요. 스포츠 쪽 같은 경우에는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는 그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스포츠 쪽의 생태계, 스포츠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려고 하는지가 쭉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이제 스포츠 종사자분들, 그리고 앞으로 또 스포츠 쪽에서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또 스타트업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저를 많이 활용해 주시고 예, 저는 진짜 진심을 다해서 언젠가는 계속 빠르게 답변을 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좋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본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기를 잘 만들어가기 위해 이제 저는 대표님은 어떤 건강한 시간, 관계, 공부 마인드셋 관리하는 루틴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 이행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스타트업 대표를 하다 보면 이행을 못할 수 있는 환경과 물리적인 시간들이 있는데 이것을 인정합니다. 첫 번째 인정하기 때문에 이 루틴이 바뀌었을 때 제가 흔들리거나 힘들어하거나 왜 못했지라는 그런 죄책감보다는 어쨌든 이 상황에서 어떤 더 좋은 방법들을 도입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첫 번째는 수면을 가장 잘 하려고 노력하고요. 컨디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였던 것 같고 그 수면의 시간과 수면의 퀄리티를 잘 만드는 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꼭 하고 시간 짬짬이 날 때마다 운동은 못하지만 꼭 산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또 저의 힘든 부분들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들을 꼭 확보를 많이 해놓으면 정신건강, 육체건강 등을 통해서 계속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관리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부와 다른 분야인 스포츠 스타트업 사업을 하고 싶은데 많이 걱정이 됩니다. 선수에서 스타트업을 하실 때 두려움이나 걱정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선수 시절 때 어플리케이션을 접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업 뛰어들기 겁나셨는지 궁금합니다. 겁에 대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큰 경기를 앞두거나 큰 도전을 할 때 늘 겁이 나죠. 그게 이제 불안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불안감의 반대말은 뭐죠? 안정감이거든요.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냐면 반복적인 그 훈련, 연습 또는 트레이닝 이런 걸 계속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불안감이 없어집니다. 안정감이 계속 생겨요. 내가 준비한 거는 절대 배신하지 않거든요. 준비를 많이 하다 보면은 나의 생각이 확신이 들고 확립이 세워지면은 나머지 그 코어를 통해서 방법들은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안감들을 계속 없앴고요. 저는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저는 매년 그 만다라트라는 저의 목표를 설정을 해요. 내가 뭐 22년도, 23년도에 무엇이 될 건지에 대해서 8가지의 세부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이 네모박스에서 계속 퍼져나가는 그 오타니라는 야구선수가 해서 좀 유명해졌던 건데요. 제가 2017년도에 선수 생활을 했을 때 제 목표 설정했던 거를 우연치 않게 유소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열어봤더니 이 사각형 한쪽 구석에 IT 공부하기가 있던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창업을 하게 돼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T를 활용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런 IT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속 IT에 대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없이 했었고요. 전공이 스포츠가 아닌데 스포츠업을 하기 위해서 두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에 좀 답변을 드리자면 스포츠는 스포츠인들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포츠인들만의 영역이라고 치부해버리면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 이 산업의 발전은 상당히 어려워요.
다른 사업들이 스포츠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처음에 어려움은 있겠죠. 분명히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아닌데 그 어려움을 인지하는 순간부터는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잘 고민해보고 주변에 잘 정보들 수집하고 멘토들에게 얻어서 추진해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고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트가 4개 달렸네요. 수원 FC 벌써 수원 삼성. 그 수원 FC와 수원 삼성은 라이벌이죠. 수원이라는 지역 축구 수도라는 곳에서 두 개의 프로팀이 있는데 여기에서 최초로 두 개 팀을 다 뛴 선수가 바로 접니다. 네. 두 팀을 다 사랑하고요. 두 팀이 계속 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 두 팀 다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요 정도로 넘어가 볼게요. 엘리트 선수였죠. 엘리트 선수 때 이제 그 훈련장에 더 많이 있었을 것이다. 교실보다는. 근데 이제 훈련 시에 보통 일반적인 대화라서 의견을 구조화, 조리 있게 말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의사소통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 선수 생활하다가 전환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게 커뮤니케이션이었다. 라고 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개선됐었던 가장 뭐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상대가 제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었을 때의 미안함과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하지라고 고민을 했었고 그 첫 번째가 구조화시키는 거였어요. 아까도 제가 막 이런 모양 많이 쓰죠.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이런 제스처 많이 하죠. 머릿속에 구조화, 내가 어떤 말을 전달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 근거들은 뭐 세 가지 맥락들이 뭐 이렇게 있고 플로우를 단계별로 1, 2, 3 이렇게 해야지 이 이야기가 완성이 돼서 메시지로 전해진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할 때 머릿속에 항상 이 그 있어요. 블록들이 무슨 말을 할지 딱딱딱 이렇게 해서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근데 다만 뭐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피곤하게 살지 않아도 돼요. 이제 뭐 질문은 여기는 요 정도로 맞춰보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이 시간이 끝나고도 저한테 뭐 DM 주시면 다 답변 꼭 드릴 거고요. 그 여기서 현장 질문 받고 오늘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궁금한 점이 대표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있어서 혼자서 하기에는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 같이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컨택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스타트업들의 뭐 정석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지인들이랑 같이 한다고 해요. 그게 이제 합도 맞고 서로가 좀 일하는 방법들이 같을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팀을 꾸리게 됐었어요. 지금도 그 멤버들이, 코파운더들, 창립자들이 이제 같이 다 계시고요. 결국에 스타트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자면 좋은 인재를 확보했느냐 못했느냐가 가장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해요. 좋은 인재들이 와서 막 멋진 일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좋은 사람들을 계속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팔로우업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채용이 안 됐는데 진짜 너무 멋진 분이라고 하면 제가 계속 연락드리는 시스템이 있어요. 최근 업데이트를 계속 하면서 그래서 언젠가는 꼭 함께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랑 그래서 이런 채용 관련돼서는 처음에 지인들을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더 좋은 채용을 하기 위해서 방방곡곡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또 한 번의 스포츠의 문화가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게 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좀 클로즈를 할 것 같은데요. 지칠 때 또는 어려울 때 힘들 때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우리가 스포츠라는 그 본질 스포츠라는 원칙들을 잘 가지고 늘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거고요. 네, 우리는 더 잘하고 더 멋지게 성장해야 한다라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